네, 반갑습니다.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5월 17일 금요일 시작하겠습니다. 네, 기해년이고요. 기사월. 네, 갑인 호랑이 날 되겠습니다. 네. 이미 아시겠지만, 계속 이번 달 기사월은 좀 버라이어티한 흐름이고요. 오늘은 재성이 떴어요. 천간에 재성이 떠서 돈에 대한 이슈라던가 어떤 이성 친구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을 것 같아요. 환경을 한번 보죠. 지금 재성이 떴고 갑목이 뜬 날이기 때문에 갑목 입장에서 해는 장생지에 해당이 돼요. 사업가 분들한테 괜찮을 것 같은데요. 그런데 이제 병지라고 하는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호랑이 날 같은 경우는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이렇게 넘으면 얘가 걸록지가 돼요. 어차피 비견이니까. 그러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우선 정제성이 각각 장생지와 병지에 놓였기 때문에 오늘의 흐름은 사업가분들께는 어떤 돈에 대한 일이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. 재물이 생긴다는 거죠. 그러면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좀 상승세가 있고요. 금전도 상승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미혼인 분들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, 남자분들이 이걸 지금 보고 계신다면 여자친구가 생길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병지가 좀 마음에 걸리는데, 기혼자분들, 특히 결혼하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부인 건강을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고요.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. 그리고 꼭 부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주변 어르신들 있죠. 뭐, 시아머니라던가, 지금 함께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같이 왕래를 하고 계신 주변 친인척들, 그분들이 이런 병과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병원에 가신다거나 진단서를 떼신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. 조금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려야 되는 말씀은 사업가 분들한테 왜 좋냐고 했냐면 얘가 걸록지예요. 그래서 갑목이 여기 통관을 받거든요. 내 주변 사람들, 동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잘 돼야 되는 부분인데, 동업가나 같이 일하시는 뭐 경영진 이런 분들이 능수능란하게 일적인 부분이 업이 될 수가 있어요. 일 처리 능력. 그리고 주변 사람들,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팀원도 될수 있거든요. 그 팀원들도 어떤 일의 중대한 일들, 중대한 포지션, 중책 이런 걸 맡을 수가 있다. 그래서 오늘 하루는 사업가분들한테 굉장히 좋아요. 조금 일이 잘 풀릴 수가 있는 날이에요. 프리랜서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. 오늘의 운세는 크게 여기서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. 오늘의 운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낮에 이걸 촬영을 못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주말에 몰아서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하거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은 저녁에 찍어서 따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. 상담도 마찬가지로 주중에는 저녁 상담으로 옮길 예정입니다. 네, 구독과 좋아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.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